놀라 시켜. 그거 한번 잘못하면 빚져야 되는 거야. 에? 자, 유튜브 친구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에이, 갑자기 깜짝 놀랍게 네 콜라보 악세리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콜라보는 바로 나는 벌레. 예, 망토가 나왔습니다. 네, 벌레가 이번에 개덴푸드 콜라보 악세를 출시가 됐어요. 가격은 33,000원에 전용 악세 하나, 엠블렘, 코디까지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성능부터 바로 보여드리자면은 세요. 많이 셉니다. 우선은 기술 자체에 파워 커스텀이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크F의 3중첩 후에 기술 보여드릴게요. 자, Z입니다. 예, 하단 데미지가 있지만 반감이 없는 Z시구요. 이런 식으로 공중에서 맞추면은 네, 최대 3번까지 맞출 수 있는 기술입니다. Z시 전투마우스 레이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끊어치면은 한번 쭉 누르면은 오랫동안 발사할 수 있고 이렇게 약간 선을 그리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Z시 뭐 ZS 이런 식의 콤보가 된다는 점 여러모로 참 까다롭지 상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리고 대필 그냥 돌진 기술인데 딱 대필 쓰고 ZX 하기 좋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기다렸다가 뭐 ZC 같은 거 해도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점필입니다. 점필을 쓰면은 그 방망 뛰는 장판에 가는데 그 장판이 본인 길드 마크의 얼굴이기 때문에 저희 길드는 얼굴이 이거라서 이게 나오네요. 저도 이 얼굴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은 나는 안 맞는 방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입니다. 정열맨이랑 비슷한데 전 방위 필살기 카운터고요. 가드불가도 막는다네요. 그리고 상당히 멀리 날립니다. 상당히 많이 멀리 날립니다. 그냥 원형에서 이것만 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고요. 추가적인 기술은 커맨드 시 예, 한암자 모드로 바꿔가지고 기술은 사용할 수 없지만 예, 크기와 스피드가 존나 빨라지는 예, 한암자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야 되는데 진짜 존나 작습니다. 보통 작은 게 아니라서 이런데도 막 지나가지고요. 이런데도 잘 비비면 들어갈 수 있고 아마 이런 쌀까마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남자 모드는 예, 스피드가 느려지는 대신에 예, 상당히 많이 커졌죠? 그래서 뭐 이런 재미용 악세도 있다? 일단 성능은 되게 세가지고, 준에픽 10인에서도 써도 됐든? 그럼 바로 1대1 가보겠습니다. 아다 출발! 자, 일단은 한번 가볼까요? 저거 그냥, BBQ 훈제작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돼! 잠깐만. 다시 DD. 이게 파워 커스텀이 터지다 보니까 오 네, 진짜 셉니다. 파워 플러스 다크엘프 플러스 코디 플러스 힘비례 중첩기 진짜 심하죠? 아마 좀 제대로 쓴다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거리 벌려주고 손날치기 이후에 ZX 후에 뭐 놀라 시켜. 그거 한번 잘못하면 빚져야 되는 거야. 에? 한번 잘못 쓰면은 그 엄청 많이 아파요. 오 카운터. 아 내가 지네요. 눕히고 막으면 너무 아플걸. 얘 방금 전진 갔다 하면서 온거 봐라. 잡기 쓸쓰네. 그 전투마우스랑 똑같습니다. 막으면 도소네요. 근데 전투마우스와 다르게 막으면은 아니 맞으면은 하단이 있기 때문에 더 아프죠. 아이고 H소드 좋지. 하지만 숙련도가 좀 있어야 된다. 역시 엣지 쏘든가? 야, 역시 세우기의 엣지 쏘드.
아니 저거 씨. 빠세. 빠세 막으면 오. 두. 근데 게임이 너무 쉽다 이한테는. 시동기 ZX가 한 대가 아니라 세 대 이상 맞출 수 있는 거 잘 맞출 건데. 뚝! 오! 오! 뚝! 오! 뚝! 오, 다 다이트네, 이거? 뚝! 어. 카운터! 눈발이! 야, 상단 있네, 이거 시시라냐? 아, 일단 3스택 터틀을 주고. 오! 싫어하냐? 이야! 오! 저거 EX 나면 좋겠다. 알겠나 이러고 있네. 아, 필 좀 맞추시긴 한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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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와, 딜 미쳤다. 딜이 무슨. 이야 좋아 카운터. 아니 저새끼 축파 먹은가 보네. 누가 형님. 원. 너 자꾸 이렇게 날아다니면 할아버지가 떨궈버려요. 후. 아, 네, 상단이 있는 게 좋다. 아니. 심지어 상단에 맞으면 찍기도 있어. 벌레 머릿속에는 본인이 저런 실력이야? 약간 찍찍판 모드 가보겠습니다. 어허, 어허! 아, 카운터! 오케이! 알겠나? 레벨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빠세? 빠세? 아, 이게 세역이야. 그 세역이 아니네. 이때 카운터 같은 걸로 약간 심리를 밟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약간 혼돈의 불꽃 같은 세역이라. 그러니까 직판이 아니라 세역이네. 이후에 이제 가드 때리면 ZC, 안 개기면은 평타나 ZX, 개기면 필살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될 것 같네요, 잉? 빠세, 빠세, 빠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혼돈의 불꽃처럼 써도 괜찮네요. 아, 되겠냐고, 에? 자식, 에? 아깝다. 뚜. 뚜. 근데 눈에 빛난다. 레이저 버그인가? 자, 이번에는 커맨드를 이용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하남자 모드로 해서 작아진 다음에 어, 아니 왜 이렇게 잘 잡아. 어때? 존나 조마해서 안 보이지? 나도 안 보여? 좋아. 하남자 모드! 오케이!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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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아, 안 보여. 답답하겠다. 오! 오!
오오오오 아 남자분 안 보이는데? 이거 그냥 붙어있으면 360도인데요? 그 커맨드가? 상남자 가볼까? 상남자 모드 또 심판장 크기가 커도 좋다 이 말이야. 야 역시 상남자 모드. 아쉬운 점 여기선 기본기 변경 기술이 안 써집니다. 써지면 사기겠죠? 오케이 상남자 모드 작아서 안 보이지. 자, 작아서 안 보일걸? 빠세, 빠세. 타. 안 잡히죠? 작아서. 캬!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데미지가 워낙 세가지고 쓰기도 쉬운데? 자, 아, 이 새끼, 보그 가상현실. 저 새끼, 저거, 아주 위험한 거 들고 왔어. 지금, 저거 좀 센데? 오케이, 그럼 나도 진심 모드로 간다, 막판은. 아주. 큰일 났다, 폭격기 왔다, 폭격기. 괜히 저게 1티어가 아니거든요. 좋아 가보자. 오케이 나도 맞추면 돼. 오케이 레벨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내가 선공권이 있기도 한데 도중에 카운터 섞으면은 상대 입장에서 까다롭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저거만 주시라 진짜. 내려올 때 그렇지. 빠세 빠세. 존 나쁘죠? 존 나쁘죠? 존 나쁘죠? 상단도 있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콜라박스를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편이네요. 근데 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막 1티어는 아니에요. 이거 막 티어표 나눌 수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이제 상위권 맞습니다. 하지만 1티어는 안 돼요. 왜냐? 1티어 중에 1티어인 머싸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세력전 수준은 아니고 준에픽에서 좀 껴줄 정도? 기술 몇 개 좀 제한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는 벌레 망토구요. ZX는 그 힘 배려가 되기 때문에 파워 커스텀 바르시면은 좀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녹화 여기까지.